안녕하세요. 영어의 기본은 해석이다.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12시제를 공부할 건데요. 이 12시제에 앞서서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구시제를 먼저 강의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구시제를 먼저 강의를 하고 다음에 시간이 나면 12시제를 공부하는 방법을 택해 볼까 합니다. 지금 이두 문장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두 문장 중에서 이 문장이 해석이 안 되거나 그 다음에 이두 개의 문장을 현재형으로 고칠 수 없는 분은 이 강의를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근데 나는 알겠다. 그러신 분은 이 강의를 듣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중학교 때이 문장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는 무조건 이게 틀린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헤드헤드가 이렇게 겹치니까 저는 이게 틀렸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 she has been 있는데 이 has been을 현재형으로 한번 고쳐보세요. 현재형으로. 이걸 현재형으로 한번 고쳐보고, 그 다음에 이 헤드헤드를 마찬가지로 똑같이 현재형으로 한번 고쳐보시기 바랍니다. 자, 고칠 수 있는 분은 이 강의를 듣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로 has been의 현재는 여러분 is입니다. is 이렇게. 그 다음에 이 헤드헤드의 현재형은 has를 써야 됩니다. 자, 12시제 강의 지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제 중에서 일단 구시제를 먼저 한다고 했죠. 이렇게. 그래서 동사는 이렇게 9개의 시제가 있어요. 현재, 과거, 이렇게. 현재형은 동사에다가 s를 쓰고요. 그 다음에 현재형일 때, 그 다음에 동사에다 ed를 쓰면 과거고, 당연히 미래는 will을 쓰고, will 다음에는 반드시 will이 조동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동사의 원형을 씁니다. 그 다음에 진행형은 여러분 반드시 비동사 플러스 ing가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이게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진행형은 반드시 뭐가? ing가 들어간다. 하지만 ing만 있으면 진행형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ing만 있으면 동명사나 분사나 분사구문이 돼요. 반드시 진행형이 되려면 비동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비동사 인칭에 맞게 수일치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be 플러스 ing. 그다음에 과거니까 was나 were를 쓰고 그 다음에 ing를 쓰고 미래니까 미래는 will 그 다음에 will 다음에 비동사는 반드시 동사의 원형인 be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will be ing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러니까 is로 잡을까요? 그럼 is ing 그 다음에 was ing 그 다음에 미래 진행형은 will be ing가 되겠습니다. 자, 해석은 어떻게 하냐? 여러분, 진행의 해석은 뭐뭐 하고 있다. 현재는 하고 있다. 과거는 하고 있었다. 미래는 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요. 자,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암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힘든 게 여러분, 현재 완료형과 과거 완료형이에요. 여러분이. 이 현재 완료형은 3인칭 단수이면 has 플러스 pp를 쓰고, 그 다음에 3인칭 단수가 아니면 have 플러스 pp를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have 예제 과거가 had잖아요. 그래서 과거 완료형은 had 플러스 pp를 쓰고, 자, 미래는 will입니다. will have pp입니다. will 다음에 has는 쓸 수가 없죠. 왜? 조동사가 되는 반대 동사의 원형을 써야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 현재 완료형과 또는 과거 완료형과 미래 완료형에서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지금 구시제를 처음으로 배우는데 이걸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를 대부분 못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일단은 뭘 해야 되냐면, 현재 완료형은 여러분 그냥 과거로 해석을 한다라고 알아두면 돼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과거 완료형 뭐다? 과거로 해석을 하면 되고요. 그다음 미래 완료형은 뭘로 한다? 이렇게 미래로 해석을 하면 된다라고 알아두면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현재 완료형과 관련돼가지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형태입니다. 형태. 형태는 뭐야? have나 has 플러스 pp를 쓴다. 해석은 지금 뭘로 한다? 이렇게 과거로 한다. 이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완료는 여러분 네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이네 가지 의미를 내가 구시제를 처음 배우는데 이걸 지금 이해를 하려고 하면 어렵다니까. 그래서 내가 현재 완료 해석은 뭘로 한다? 과거로 하고, 그 다음 의미는 딱한 가지만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나오는 현재 완료 구시제의 시간표입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의미를 한번 일단 대강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3월달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3월달이니까 이게 뭐예요? 현재가 되는 겁니다, 3월달. 자, 2월달은 저번 달이니까 과거가 되고, 그 다음에 1월달은 뭐가 되는 건다? 대과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다가올 4월달, 5월달, 6월달은 전부 다 미래가 되는 겁니다. 한번 더 하랍니다. 3월달은 현재, 그 다음에 2월달은 과거, 그 다음에 1월달은 우리는 대과거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 대과거 형태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과거 완료와 형태가 같은 head 플러스 pp형을 씁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자, 우리가 어떠한 일을 여러분 과거에, 즉 과거에 시작을 해가지고 어떤 일을 과거에 시작을 해가지고 현재에 딱 끝마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현재 완료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짓는데 2월달에 집을 딱 짓기 시작해서 지금 3월달인데 지금 3월달에 딱 끝났어. 우리는 그것을 현재
완료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떠한 일을 과거에 시작해서 현재 딱 끝난다. 이걸 뭐라고 그래? 현재 완료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굳이 해석을 한다면 다 했다 정도가 좋아요. 자, 내가 지금 3월 달인데 1월 달에 야, 내가 1월 달에 집을 짓기 시작을 해서 2월 달까지 해 갖고 지금 다 지웠어. 이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여러분? 이걸 당연히 과거 완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을 대과거에 시작을 해서 과거에 딱 끝나. 그러면 우리는 이걸 뭐라고 그래? 과거 완료라고 해요. 내가 지금 3월 달이단 말이야. 근데 지금이 3월 20일이야. 근데 내가 4월 20일까지 집을 다 지을 거야. 어떠한 일을 현재 시작을 해서 미래 어느 시점까지 그걸 다 할 거야. 우리는 그걸 뭐라고 그래? 미래 완료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 근데 이걸 이해를 못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느낌만 딱 알아주면 돼요. 어떠한 일을 과거에 시작을 해서 현재 끝난다. 끝나는 점이 기준이다. 그래서 현재 완료라고 합니다. 다시요. 그럼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이. 어떠한 일을 과거에 시작을 해서 미래에 이렇게 딱 끝나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할까요? 미래 완료라고 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끝나는 시점이 기준이 된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을 대과거에 시작을 해서 현재 딱 끝나면 마찬가지로 이것은 뭐가 된다? 현재 완료형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현재 완료 진행형이 있는데 딱 나오겠죠. 어떠한 일을 과거에 시작을 해가지고 현재 딱 끝나. 그럼 이게 현재 완료인데 과거에 시작해서 현재까지도 하고 있어. 그럼 뭐가 되게 현재 완료 진행형이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해가 됩니까? 근데 이해가 안 돼도 상관이 없어요.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현재 완료는 해석을 어떻게 한다? 과거로 하면 된다. 과거 완료 해석도 어떻게 한다? 그냥 과거로 알아둔다라고 하면은 별로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하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만 더 집어가 봅시다. 여러분이 이 현재 진행형하고 이 현재형하고 구별을 좀 해야 됩니다. 이때 현재형하고 현재 진행형이 뭐냐면 잘 봐봐요. 현재형이라는 것은 여러분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상관없이 사건이 일어난 걸 우리는 이것을 현재형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야, 너희 아빠 담배 피니? 이거 현재형이잖아. 아빠 담배 펴? 예, 아버지는 담배를 핍니다. 그래, 아버지는 담배를 핍니다. 이게 현재형이란 말이에요. 그죠? 담배 피우면 폐암 걸리는데 죽기 딱 좋죠. 자, 아버지가 담배를 핀다라는 것은 어제도 피웠고 과거에, 그 다음에 오늘도 피고, 그 다음에 내일도 핀다. 이게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현재형은 뭐예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을 우리는 그것을 현재형이라 그래요. 이해되죠? 하나 더 예를 들어볼게요. 자, 나는 아침밥을 먹는다. 이거 현재형이죠? 나는 아침밥을 먹는다라는 것은 현재형입니다. 어제도 아침밥을 먹었고 오늘도 아침밥을 먹고 내일도 아침밥을 먹을 거야. 이게 바로 뭐예요? 현재형입니다. 나는 지금 밥을 먹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진행형이에요. 나는 지금 밥을 먹고 있습니다. 현재네요. 그래서 현재형과 현재 진행형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 불변의 진리는 다 현재형으로 쓰는 거예요. 불변의 진리가 뭐냐면 여러분 과거, 자,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변하지 않는 거. 예를 들어서 뭐예요? 오징어 다리는 10개다. 오징어는 어째요? 과거도 10개였고 현재도 10개였고 미래도 10개잖아요. 그러니까 오징어 다리는 10개다. 이걸 현재형으로 쓰는 거예요. 근데 과거를 한번 써볼까요? 야, 오징어 다리가 10개였다. 우습지 않나요? 언제는 뭐 9개였나? 언제는 8개였나? 그러니까 불변의 진리는 반드시 현재형으로 쓰는 겁니다. 아니, 해는 동쪽에서 떴다, 서쪽에서 진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100년 후에도 해는 동쪽에서 뜨고 서쪽에서 지죠. 2 곱하기 2는 4다. 과거 100년 전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100년 후에도 2 곱하기 2는 4다. 그래서 이런 불변의 진리는 반드시 뭘로 써야 된다? 현재형으로 써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PT 봉선생은 잘생겼다. 이런 것도 반드시 뭐예요? 현재형으로 써야 된다. 왜? 과거에 잘생겼고 지금도 잘생겼고 100년이 지난 후에도 잘생겼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은 현재형으로 써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의미는 이 정도로 하고 마치고요. 의미 몰라도 된다. 다시 한번 현재형과 현재 진행형 구별하고 그 다음에 현재 완료형은 과거로 해석한다. 이 정도로 하면 되고 좀 더 중요한 건 바로 형태입니다. 여러분 다음은 이 형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용에서 여러분 문법 한 문제 나옵니다. 고등학교 내신에도 기껏 문법 두세 문제 나와요. 많이 나와봐요. 근데 꼭 나오는 게 바로 여러분 능동의 형태와 수동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 능동태와 수동태, 이 시비세어 형태가 상당히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현재 is예요. is. 그 다음에 이 동사는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동사는 do입니다. 동사를 이렇게 세 개를 이렇게 적어 나와봤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한테 이 기초구문독해 책을 사면 제가 3단 변화형을 주죠.
적어도 3개월 정도는 무조건 읽어라라고 했는데 중학교 시험에서 여러분 이 3단 변화 형태가 아주 시험에 잘 나오니까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is가 현재고요. is가 현재, was 과거, 그 다음에 been이 pp입니다. 그래서 현재, 과거, pp. 현재, 과거, pp. 이런 식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 형태를 다 하나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12시제로 딱 고쳐라 그러면 다른 건 필요 없고 여러분 이 동사만 손대는 거예요. 동사. 자꾸 이걸 이걸 12시제로 고쳐라 그러면 막 형용사를 뒤에 손대고 지랄 연변 댄스를 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어쩐다고? 동사만 손대라. 동사 이 동그라미 치는 게 바로 동사입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적으면 돼요. 이 뒤에 나오는 앞에 나오는 주어나 비동사 뒤에 보어나 일반 동사 뒤에 목적어는 그대로 적으면 돼요. 그래서 형태를 지금 한번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s의 과거는 여러분 was입니다. was. 그 다음에 미래는 뭐예요? will be입니다. will이 조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동사의 원형을 써야 돼요. 자, 해제의 과거는 뭐다? had다. 미래는 뭐다? will have가 될 것이다. 자, do의 과거는 뭐다? did다. 미래는 뭐다? will 다음에 동사의 원형이니까 will do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현재, 과거, 미래가 이렇게 끝났죠. 진행형을 해봅시다. 진행형은 P 플러스 I 인데 이건 공식이야. 이 비동사 was, 미래는 will be. 자, 이 비동사에 바로 ing형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 being이에요, being. 그러니까 is being, was being, will be being 이렇게 쓰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 has라는 동사를 뭘로 고친다? 진행형으로 고쳐라. 그러면 is는 공식이죠. is, ing. 이 동사의 ing형, having. 자, 과거로 고치니까 was, having. 미래니까 당연히 will be having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두 동사를 진행형으로 고쳐라. 그러면 비동사는 무조건 들어간다니까. 이렇게 ping잖아. 그 다음 이 동사의 ing형이 doing이네요. 그래서 is doing. 과거는 was doing. 미래는 will be doing. 이렇게. 현재, 과거, 미래.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현재 완료. 현재 완료는 여러분 have 플러스 pp를 쓰면 되겠죠. 주어가 3인칭 단수죠. he니까. 그래서 has를 쓰고 그 다음에 이 동사의 pp가 뭐예요? been이야. 이렇게 has been이야. 현재 완료는 has 플러스 pp, has been. 과거 완료는 had 플러스 pp, had been. 미래는 will have been, will have been. 마찬가지로 이 동사를 뭘로 고칩니까? 현재 완료형으로 고치는 겁니다. 자, 이 동사는 그대로, 자, has는 공식이에요. 그리고 이 동사를 pp형으로, has been, had 해야 돼요. 그래서 has, had가 나오는 거야. 과거 완료는 had 해야 돼요. 미래는 will have had. 자, do를 현재 완료로 고쳐라. have plus pp죠. 자, have죠. 왜? 대의가 복수형이니까. have plus pp형. do의 pp가 done이죠. 과거는 had plus pp. 미래는 will have plus pp. 그러니까 항상 pp는 같죠. 이렇게. 앞에가 현재냐, 과거냐, 미래냐. 이런 식으로. 현재, 과거, 미래. 뒤에 pp형. had, pp, had, had, will, had, had.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형태는 이렇게 다 쓰면 되고요. 반면에 여러분 주의할 점이 있는데 바로 이 현재 완료 해즈빈은 현재로 고파요. 현재로 고쳐보세요. 그럼 뭐가 될까요? 해즈빈을 여러분 현재로 고치면 is가 돼야 되겠죠. 당연히. 자, 고치는 방법은 뒤에 나오는 마지막에 나오는 이 동사를 현재형으로 이렇게 고치면 돼요. 다시요. 자, has, had를 여러분 과거형으로 고쳐라. 그러면 이걸 놔두고 이걸 뭘로 고쳐? 이렇게 과거형으로 고치는 겁니다. had의 과거형은 had가 되겠네요. 자, will be doing을 여러분 현재로 한번 고쳐볼게요. 그대로 놔두고 이 마지막에 나오는 이것은 현재로 고치는 거예요. doing의 현재는 뭐다? do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고치면 되겠네요. 딱 하나만 더 해볼까요, 여러분? 자, will have done을 뭘로 고쳐라? 과거로 고쳐라. 그러면 놔두고 뭐요? 마지막 것만 과거로 고치면 됩니다. done의 과거는 뭐가 되겠다? did가 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형태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 있는 것은 제 실제 공식 영어 1에서 1에 나와 있는 교재 그대로 한번 갖고 와서 이거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본적인 동사의 3단 변화 엄청 중요하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과거, pp형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ing형도 이렇게 이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고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좀 더 중요한 건 아까도 언급을 했듯이 뭐다? 형태다. 그래서 밑에 이렇게 내려가보면 여러분 이렇게 형태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스스로 이것을 아까 우리가 연습했던 것처럼 이걸 바꿀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아까 했잖아요, 여러분이. did의 형태는 과거가 되겠네요. 그죠? 해석은 과거로 한다고 그랬죠. 과거는 과거로. 했다.
여러분, 디드를 현재형으로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나 더즈가 되는 거고요. 이즈의 형태는 현재가 되고 해석은 이다가 되겠죠. 이즈의 현재형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헤드 빈이 있잖아요. 여러분, 헤드 빈의 형태는 현재 완료, 현재 완료 해석은 과거로 합니다. 그래서 였다 정도로 해석하면 좋은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여러분, 비동사의 현재 완료는 현재로 해석하는 게 좋아요. 비동사의 현재 완료는 뭘로 해석하는 게 좋다고요? 현재로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 동사의 현재 완료형은 과거로 해석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헤드빈을 현재로 고쳐라 그러면 마지막 이것만 고치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빈의 비동사의 현재형은 뭐가 되겠다? is가 되겠더라 그 얘기입니다. was 미팅의 형태는 뭡니까? 여러분 과거 진행형이 되고 그 다음에 해석은 뭐뭐 하고 있었다. 이걸 현재형으로 고쳐라 그러면 이 동사를 뭘로 고쳐야 된다? 현재로 고쳐야 된다. 그래서 미팅의 현재는 당연히 meet가 될 것이다. 자, will send가 있네요. 자, will send 형태는 미래형이 될 것이며 해석은 뭐뭐 할 것이다. 현재형으로 고쳐라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send를 현재로 고치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send의 현재형은 send가 됩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형태가 뭡니까? 여러분, 미래의 진행형입니다. 형태는 미래의 진행형이고 해석은 하고 있을 것이다. 푸스는 두다니까 두고 있을 것이다. 이걸 현재형으로 고쳐라 그러면 이것을 현재형으로 마지막 문장만 현재형으로 고쳐야 되니까 푸팅의 현재형은 당연히 푸시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학생들에게 이렇게 연습을 시켜요. 이게 몇 페이지가 있어요? 한 10페이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아이들이 잊어먹지 않습니다. 어쨌든 자, 해석 중요하다. 자, 해석했고 그 다음에 형태 중요했고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온 거는 여러분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지면 그 시험에 나오는 형태는 어떻게 보냐면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2시제와 관련돼 가지고 이 중학교 시험에 나온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왜?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동사의 시제가 지금 구시제를 봤는데 이 구시 중에서 어떤 시간을 쓸까요? 그러면 현재를 나타내는 시간 부사 있으면 현재를 쓰면 돼요. 이거 불변해질래 아까 현재에 쓴다고 그랬죠. 그 다음 now 지금 today 오늘날 이거 현재형 쓰면 돼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과거를 나타내는 시간 부사가 있잖아요. 어제 그 다음에 last 지난 ago 전에 그 다음에 지금이 2023년도니까 2023년도 이전은 전부 다 뭘로? 과거로 보는 거고요. 되는 그때. 도우즈 데이스는 그 당시야. 이렇게 과거를 나타내는 시간 부사가 있으면 뭘 적은다? 과거로 적으면 돼요. 자, 마찬가지로 미래의 시간은 뭐냐면 이렇게 미래를 나타내는 시간 부사가 있잖아요. Next, 다음, tomorrow, 내일, in the near future, 가까운 미래. 이렇게 미래를 나타내는 시간 부사가 있으면 마찬가지로 뭘 적는다? 미래를 쓰면 된다. 그 다음에 현재 완료를 쓰는 시간 부사가 있는데 이러면 since, 뭐뭐 이래로, for, 뭐뭐 동안, 그 다음에 before 이렇게 세 개 있잖아요. 이 정도가 있으면 현재 완료형을 쓰면 됩니다. 여러분 현재 완료형은 여러분 이것 말고도 몇 개가 더 있어요. 그것은 현재 완료형을 공부할 때 그때 따로 외우면 돼요. 평상시는 몰라도 되고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고 현재 완료와 관련돼요. 시험범위 중학교 2학년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때 알면 돼요. 지금은 몰라도 돼. 딱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미래 완료 시간 부사. 자, by 플러스 미래 시간. by가 뭐뭐까지거든요. 그래서 by 다음에 이렇게 미래 시간을 나타내면 미래 시간까지. by the next week. 그러니까 우리가 동사가 지금 12개의 시간이 있는데 그 12개의 시간 부사 중에서 요걸 찾아가지고 그대로 넣으면 된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예문을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 문장에서 지금 since yesterday가 있는데 이렇게 since yesterday가 없으면 12시제 중에서 아무거나 다 적어도 돼요. 근데 뭐요? since yesterday가 있으면 반드시 뭐 딱 하나만 적어야 돼요. 뭐요? 이렇게 현재 완료만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됐죠? 네, 마찬가지로 이 문장도 여러분 two years ago라는 이렇게 과거를 나타내는 시간 부사가 있기 때문에 뭘로 적는다? bought라는 과거를 적는다. 근데 만약에 이 two days ago라는 과거 시간이 없잖아. 그럼 어찌해야 된다? 12시에 아무거나 다 적어도 상관이 없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문장도 이 tomorrow가 있어요. tomorrow가 있으니까 동사 시제를 뭘로 고쳐야 된다? 이렇게 미래로 고쳐야 된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쉽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해는 되시나요? 일단 이해는 되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많은 문제를 풀어보면 돼요. 마찬가지로 since last week요. 자, 이 since가 없이 last week가 나오면 과거이기 때문에 과거형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was playing을 이렇게 쓰면 돼요. 과거가 들어가는 데요. 근데 since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뭘 적어야 된다? 현재 완료형을 적어야 된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5번도 이렇게 뭐야? tomorrow가 있기 때문에 뭘 적으면 돼요? 이렇게 미래를 적으면 된다. 근데 이 문장에 tomorrow가 없으면 어쩐다? 세 개 중에 아무거나 적어도 된다.
자, since I was born, 내가 태어난 이래로 이런 뜻이네요. since가 있으면 동사의 시제를 뭘로 적어야 된다? 현재 완료. 그래서 답은 had lived다. 근데 만약에 이 문장에서 이게 없다 그러면 우리 12시제 중에서 아무거나 다 적어도 된다더라. 그 오늘은 제가 12시제와 관련돼가지고 9개 시제를 했습니다. 해석, 간단 명료하게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현재 완료에서는 과거로 한다. 이거 딱 기억하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형태 연습을 아주 많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온 것은 딱 이거 하나 나온다더라. 그럼 왜 형태는 연습하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능동태와 수동태 구별하는 문제가 아주 잘 나와요. 그것 때문에 하라는 겁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